반갑습니다. 올해 개정된 법령 위주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마지막에 뭐 여러분들 질문하실 거는 마지막 40분씩 2시간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뭐 올해 최근에 이제 개정될 것도 많이 있고요. 지금 여기 자료에 남는 게 지금 중개보조원 고용 국회의원 입법으로 지금 예고되어 있는 게 중개보조원 고용 숫자도 상한선을 두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을 개업공개사와 소속공개사를 합한 인원을 초과해서 고용할 수 없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럼 나중에 말씀드리고 일단 제 소개, 그러면 아까 소개해 주시려고 했는데 제 소개는 저는 박용덕입니다. 이름이 박용덕이고 그러면 자료에도 있으시죠? 제가 지금 뭐 네이버 카페 그 다음에 유튜브 부동산 박용덕 박사의 부동산 여행 여기 좀 여러분들 구독 신청 좀 해주세요. 돈 들어가는 거 아니니까 지금 아마 검색 유튜브에 검색해 보시면 박용덕 박사의 부동산 여행이 있고 지금 현재 구독자는 1700명 정도 됩니다. 제가 한지 한 4개월 5개월 정도 됐습니다. 자료 올린지는 뭐 가입은 옛날에 해놨는데 유튜브에 보면은 뭐 정확한 자료가 아닐 수는 있지만 그래도 웬만한 거는 다 있더라고요. 자료 보시면 그 여기도 제가 많이 동영상은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현업에 있는 분들에게 필요한 것도 있고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물론 필요한 것도 있기는 한데요. 자 그러면 간략하게 뭐 저 소개시켜 주시려고 했는데 저는 지금 현재 그 국제사이버대 부동산학과에서 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경기도 연수교육을 지금은 이제 경기도에서 군포시로 이관을 했는데 경기도 연수교육을 하면서 제가 군포문화예술회관 쪽에서도 2년 전에 2년 4년 전에 강의를 했던 것 같아요. 연수교육 이게 군포가 한 500 지금 한 50명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대략 제가 연수교육 하면서 그 경기도 자료를 보니까요. 인원수가 개업공개사 숫자가 참 궁금하신 건 나중에 뭐 전화번호나 필요하신 거 있으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 우리 3번 경기법학원에서 또 강의 공인중개사법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저는 10회 때 14회 때 두 번 자격은 제득했습니다. 최고 쉬울 때 했죠. 10회 때가 쉬웠어요. 9회 때까지 어렵다가 3,000명 뽑다가 9회 때까지 10회 때 15,000명 뽑아가지고 합격했고 또 14회 때도 한 3만 명 뽑았어요. 그래서 제가 강의하면서 시험 봐가지고 14회 때 또 합격을 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합격하면 시험 아예 볼 수가 없죠. 못 보도록 아예 전산에 막혀 있더라고요. 지금도 보려고 하는데 볼 수는 없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제 개정된 거 올해 6월 1일부터 시행되는 거 간략하게 뭐 다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한번 대략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월세 신고제, 소위 임대차 3법이 작년 7월 31일 날 시행이 되면서 그 임대차 3법 중에서 소위 이제 전월세 신고제가 6월 1일부터 이제 다음 달부터 시행됩니다. 나머지 전월세 상한제, 그 다음에 계약갱신 요구권은 작년 7월 31일부터 시행되고 있죠. 아마 현업에서 이게 계약갱신 요구권 이 부분에 대한 게 가장 쟁점이 되고 중개하는데 아마 어려움이 많은 걸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 부분은 뒤에 또 아마 좀 나올 거니까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6월 1일부터 시행되고 이거는 사실 개업공개사한테는 크게 영향은 없어요. 개업공개사에게 신고 의무가 없으니까 전월세 신고는. 거래 당사자에게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임대인, 임차인에게만. 원래는 이게 개업공개사에게도 하려고 했는데 아마 협회 같은 데서 좀 반발을 한 것 같아요. 그 입법 예고됐을 때 돈 주는 것도 아니면서 왜 개업공개사에게 의무를 자꾸 부과하냐. 이렇게 해서 이제 거래 당사자에게만 의무는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은 알고는 있어야 되겠죠? 6월 1일부터 시행되고 대상 지역은 수도권은 전부 다 해당됩니다. 서울, 경기, 인천, 광역시, 세종시, 도의 시 지역 해당됩니다. 제주도는 전부 다 해당되겠죠? 그 외에 나머지 군 지역은 뭐 경상남도, 함양군 이런 데는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자, 보증금은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인 경우만 신고합니다.
왜 보증금이 6천만 원으로 했느냐, 이게 국토부 이야기는 지금 최우선 면제받는 금액이 5월 11일부로 지금 이번 주에, 이번 주인가요? 이번 주에 받겠죠. 최우선 면제받는 금액이. 좀 이따 자료에 그 있습니다만은 서울에서 1억 5천만 원인 경우 5천만 원까지, 기타 지역은 6천만 원인 경우 2천만 원까지 최우선 면제받는 걸로 5월 11일부로 이번 달에, 이번 주에 개정됐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최우선 면제받는 금액이. 그래서 6천만 원 이하인 경우는 최우선 면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이게 전월세 신고를 안 해도 된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국토부에서 하더라고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 우리 부동산 거래 신고, 해제 신고 다 30일 이내죠. 옛날에 60일에서 지금은 30일입니다. 전월세 신고도 30일 이내하고요. 임대인,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개업 공개 사항은 신고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당사자 모두 서명한 계약서 제출 시 공동으로 신고한 것으로 간주한다. 물론 개업공개사가 대리해서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개업공개사가 대리해서 할 수 있는데 우리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부동산 거래 신고하는 그 사이트에서 할 수 있습니다. 대행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개하면 뭐 대행해서 해주면 서비스 차원에서 좋을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신규, 갱신 계약 모두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근데 갱신되는 경우도 계약 금액 등 변동이 없을 때에는 신고할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전입 신고할 때 계약서를 첨부하면 임대차 계약 신고도 한 것으로 봅니다. 전입 신고만 해도. 그 다음에 또 임대차 계약 신고 시 계약서 제출하면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크게 이거는 뭐 어려운 건 없는데 그냥 일단 6월 1일부터 바뀌었으니까 살펴보는 겁니다. 신고 방법은 임대한 주택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통합민원 창구 및 온라인,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에서 신고해도 됩니다. 자, 신고 30일 이내 안 하면 과태료입니다.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인데 기간, 금액 등의 차 등 비례해서 4만 원부터 100만 원까지 부과를 합니다. 근데 과태료는 1년간 유예합니다. 2022년 5월 31일까지는 과태료 부과하지는 않습니다. 신고 안 해도. 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최우선 면제받는 금액이, 제가 이 자료를 만들 때는 날짜를 알 수 없어가지고 제가 5월 0일이라고 적어놨는데 이걸 11일로 고치세요. 11일. 5월 11일부로 확정됐습니다. 5월 11일부로. 예, 서울은 1억 5천만 원 이하인 경우 5천만 원까지 최우선 면제 받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과밀억제권역 세종시, 용인시, 화성시, 김포가 신설됐습니다. 김포 집값이 지금 10억이 넘더라고요. 아마 그거는 작전 세력들이 올려놓고 그 김포가 군포보다, 삼본보다 좋을 수가 없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 비싸요. 10억 넘어요. 근데 또 지금 김부선의 역량으로 인해서, 뭐 김부선이라고 하더라고, 김포 부천까지 GTX가 단축됨으로써 집값 1억 내려갔다 이렇게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김부선 때문에. 언론들이 좀 실체적 진실하고 거리가 먼 걸 많이, 언론이 무조건 진실에 부합하는 건 아니죠. 자, 김포시가 어쨌든 과밀억제권역에 준하는 보호를 받고요. 1억 3천 이하인 경우, 옛날에는 나누기 3을 해가지고 100만원 단위로 절상 끊어서 올렸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절하를 했습니다. 아예 나누기 3을 해가지고 4,333만 3,333원인 뒷다리는, 뒤에 끝다리는 잘라버렸다고요. 그래서 4,300만원까지. 예, 그 다음에 이천시 평택시가 추가됐습니다. 광역시에 준하는 보호를 받는 게 이천, 평택이. 이천은 SK 하이닉스 있는데 아파트 조금 올랐다고 하고요. 평택은 지제역 근처에 아파트 분양 많이 하고 이렇게 해서 좀 시세가 올랐나 봐요. 신규 분양하는 데가 많으면 시세 올라가죠. 담합을 하니까. 지금 군포가 집값이 안 올라간 거는 신규 분양하는 데가 별로 없으니까, 담합을 못하니까 크게 올라가지는 않는 것 같아요. 7천만 원 이하인 경우 나누기 3을 해서 100만 원 단위로 절하를 하니까 2,300만 원. 그 밖의 지역에 옛날에 5천에서 6천으로 받겠다고 2천만 원까지 최우선 면제 받습니다. 이게 5월 11일부로 개정이 됐습니다. 5월 11일부로.
이 법령 개정된 거는 법제처 국가 법령 정보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 입법 예고된 거는 국민 정부에서 입법 예고한 거는 국민 참여 입법센터 그다음에 국회에서 입법 예고하는 거는 그냥 입법 예고라고 치면은 assembly.go.kr 그 국회 입법 예고 사이트 바로 나옵니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통과는 되고 아직 공포 안 한 법률도 국회 그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확인 다 가능합니다. 뭐 여러분들은 공포되고 아직 시행 안 된 것도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 최우선 면제 이거는 공포한 날로부터 공포한 날이 5월 11일이니까 5월 11일부터 시행을 하고요. 다만 존속 중인 임대차에 대해서도 적용을 하되 이 시행령 전에 임대차에 대해서 담보물권을 취득한 자에게는 종전 규정에 따른다. 옛날에 대출받은 사람들 그때는 이거 이렇게 바뀔 거 몰랐으니까 당연히 종전 규정을 적용하죠. 지금 세입자가 들어가더라도 근저당 설정 등기가 옛날에 돼 있다면 옛날 기준을 적용한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뭐 이거는 참고로 아시면 되겠죠. 명의신탁 판례가 이제 모든 명의신탁이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수탁자가 수탁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해도 모두 횡령죄의 제책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게 올해 2021년 2월 18일 판례가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나무 이름으로 이제 등기를 하면 등기 명의는 팔아먹어버려도 처벌 안 받는다고 형사처벌, 횡령죄 처벌 안 받는다고요. 요즘 그 나무 명의로 많이 하더라고요. 취득세 2주택이면 8%, 3주택이면 12%니까 집 없는 사람 이름으로 예, 등기를 하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그 등기 명의니 팔아먹어버려도 횡령죄 형사처벌 안 받으니까 거의 뭐 팔아먹어야 되겠죠. 일단 내 등기 명의를 넘겨받는 사람은. 자, 그 다음에 이거 요거는 뭐 좀 알고 있는 게 좋겠죠. 분묘기지권 시효취득입니다. 이건 뉴스에 요거는 좀 나왔던 것 같은데요. 4월 29일 날 판례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가 변경됐습니다.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하는 경우 이때까지 지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었죠. 그 땅 토지 중개할 때 골치 아팠다고요. 그 합의는 거의 안 된다고 봐야 되겠죠. 돈 한 푼도 안 내고 영원히 남은 땅을 사용할 수 있으니까 무상지료가 원칙이었는데 시효취득의 경우 이제는 지료를 청구하면 청구한 날부터는 지료를 지급해야 된다. 시효취득에도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한 날로부터 지료 지급하는 거 아니고요. 분묘를 설치한 날로부터 지급하는 게 아니라 예, 청구한 날부터. 그래서 이제 청구한 날부터 안 주면은 2년간 지료 연체하면 지상권 소멸 청구해서 예, 분묘기지권을 지상권 소멸 청구할 수 있는 것처럼 분묘기지권을 소멸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뭐 이때까지는 거의 무용고 분묘 이런 식으로 해서 개장 공고내가지고 그냥 몰래 옮기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제는 합법적으로도 이제 지료 청구해가지고 지료 안 주면 예, 이장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료 지급해야 됩니다. 이제는. 예, 지료는 판사, 지료 청구를 소송을 하면 판사가 결정하는데 보통 5% 그 지료 토지 대금의 5% 정도 주라고 합니다. 판례를 보면. 지료는. 예, 토지 가격의 5% 정도. 민법상 이자 정도가 돼요. 예, 그건 소송해봐야 돼. 지료 달라고 청구 소송을. 일단 많이 달라고 소송을 해봐야 되겠죠. 그러면 판사가 알아서 뭐 감액을 좀 그대로 다 인정은 안 될 가능성은 많죠. 통상적으로 보면 판례는 5% 정도 주라고 합니다. 지료, 토지, 그 민법상 이자가 5%거든요. 지료는. 일단은 뭐 이게 있으니까 이제 상당히 언젠가는 이거는 바뀌어야 될 판례죠. 남의 땅을 영구무한히 공짜로 쓴다는 거는 옛날에는 땅값이 얼마 안 되니까 상관없었는데 지금은, 그러면 그 땅. 지료가요. 죄송합니다. 공시지가로 하는 건지 아니면 실거래가인지. 예, 그거는 예, 실거래 가격인데 그 판사가 그 재판을 받아봐야 된다고 했어요. 지료 금액 정확하게 아는 거는 예, 마지막에 일단 마지막 마칠 때 질문 시간 따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뭐 제가 저도 지금 동국대에서 연수교육 실무교육 하고 있고 한국공인회사협회에서도 지금 경기 북부, 저 일산에 있는 경기 북부 지부 제가 실무교육, 연수교육 강사입니다. 동국대학교, 평택대학교, 인하대학교, 여기서도 실무교육 하고 있고요. 연수교육하고. 뭐, 군포에도 제가 몇 번
연수교육 그때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니까 경기도만 유일하게 공짜로 해줬죠. 경기도만. 다른 지역은 다 돈 받고 했는데, 그래서 이게 좀 현업에 조금 적용을 안 하고 있는 것들 몇 가지 보려고 하고요. 일단 아까 말했지만 법 보는 거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여기에 들어가면 휴대폰 어플 국가법령정보센터 혹시 어플 다운 안 받았으면 여기에서 모든 법 판례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입법 예고되어 있는 내용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안정보시스템 이거는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 다 확인 가능합니다. 아직 대통령이 공포하기 전에 법률이라도 의안정보시스템에 들어가시면 그리고 이게 지금 현업에서 지금 조금 잘 적용을 안 하고 있는 게 판례는 본인 확인을 지금 우리 교육공개사님들은 신분증하고 등기사항증명서만 보고 있는 게 현실이잖아요. 등기필정보라고 하잖아요. 등기필정보는 사실 잔금치를 때 많이 가져오라고 하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럼 만약 그랬다가 남은 물건 팔아먹으면 교육공개사 책임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등기필정, 등기권리증, 계약서 체결하기 전에 보자고 하고 복사해놔야 돼요. 거의 지금 현실적으로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분증, 등기사항증명서, 등기필정보 요걸 확인해야 되는데 이걸 지금 현실적으로는 잘 안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주민등록증도 지금 위조한 게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조했는지 1382에 지금 국번 없이 지금 한번 전화해보세요. 1382에 전화하면은 예,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시장 군수구청장 발급 연월일 치면은 진위 여부 위조된 거 분실된 주민등록증인지 나옵니다. 또는 정부 24 지금 민원 24가 정부 24로 바뀌었죠. 정부 24에 들어가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이걸 이런 걸 확인해 놓고 확인 설명서나 계약서에다가 몇 년 몇 월 며칠 뭐 정부 24에서 진위 여부 확인하였음 또는 몇 년 몇 월 몇 시 몇 분 몇 초에 1382에 전화해서 진위 여부 확인하였음 이렇게 되어 있다면 나중에 그게 위조됐다 하더라도 교육공개사로서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무를 다한 거죠. 수사권이 있어서 뭐 정밀하게 수사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최소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무는 다 해야 되거든요. 교육공개사는. 물론 중개사고 사실 잘 안 납니다. 100건 하면 한 건 날까 말까 하는데 한 건 나면 골치 아프다고요. 한 건 나면 이제 트라우마가 있어서 중개업하기 힘들어요. 손님 보면 무섭다고요. 전부 사기꾼이 오히려 손님들이 역이용하는 게 많다고 요즘은 교육공개사를 역이용한다고요 오히려. 그래서 이거 꼭 그 정부 24나 또는 1382 전화해가지고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진위 여부 확인서 해가지고 이렇게 A4 용지에다가 이거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이거 확인하는 거 하나 서류 첨부해가지고 주니까 좋아하더라고요. 손님들도. 자, 그 다음에 운전면허증입니다. 운전면허증 진위 여부 확인인데 운전면허증에는 사진이 몇 장 붙어 있어요? 두 장 있죠. 조그마한 사진 밑에 보면 그 알파벳하고 영문 숫자 나와 있죠. 그거 입력하면 이게 진위 여부 확인하기 그냥 인터넷에 진위 여부 확인해도 되고요. 도로교통공단 통합민원에 가면 그 운전면허 번호하고 그 일련번호 사진 밑에 있는 거 그 일련번호 치면은 진위 여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꼭 이거 확인해야 됩니다. 확인하고 몇 년 몇 월 며칠 확인했음 이런 걸 적어놓으면 나중에 위조됐다 하더라도 개업공개사로서는 최선을 다했다는 걸 입증해야 손해배상을 안 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렇게 입증하면 전혀 안 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소송해봐야 돼요. 정확한 거는. 그렇지만 이 정도로 확인해도 예, 만약에 위조했다면 그건 위조한 사람이 더 무겁게 처벌받을 겁니다. 그냥 이거는 뭐 여러분들 등기사항 증명서는 다 보는 거니까 이건 실무교육 이제 현업에 없는 분들 이건 인터넷 등기소에 들어가서 여러분들 잘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등기필정보입니다. 이거 등기필정보는 재발급이 안 되니까 본인만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꼭 복사를 해 놓으셔야 된다. 그래야 본인 정확하게 확인했다는 걸 입증해야 나중에 남은 물건 실제 중개사고 난 거 저한테 연락 오는 걸 보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남은 물건 팔아먹은 거. 뭐 여러분들은 거의 경험을 못했겠죠. 사실 10년에도 그런 사기꾼을 만나는 건 쉽진 않은데 가끔 있어요. 남은 물건 팔아먹는 거. 서울에서도 있었다고 세입자가 들어가가지고 주인 주민등록증 복사해달라고 해가지고 주인 주민등록번호하고 똑같이 만들어가지고 자기 사진 붙여가지고 그냥 팔아먹어버렸다고요. 그러면 개업공개사가 중개를 했다면 책임져야 돼. 파주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미 수용됐는데도 그걸 개업공인한테 의뢰해가지고 또 팔아먹었다고 수용이 됐지만 등기는 자기 앞으로 되어 있는 것을 기화로 또 팔아먹은 사례도 있습니다. 남양주에서도 40억짜리를 급매로 30억에 판다고 하면서 잔금은 계약금 10억 받고 잔금은 일주일 후에 치르기로 했어요. 사기꾼들은 빨리 잔금 치르게 해요. 중도금도 없고 그냥 그 대신 계약금 많이 달라 하고 그 잔금 치르러 나가보니까 안 나타나는 거예요. 보니까 결국 남은 거 팔아먹었다고. 남은 땅. 땅 같은 건 남은 땅인지 누구 건지 뭐 알 수가 없잖아요. 등기사항 증명서하고 신분증만 보면. 그래서 조심을 해야 된다고요. 그 부동산 거래 신고 필증 이거는 뭐 여러분들은 잘 아는 거니까 나눠놓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제가 뭐 군포에 저도 중개업소를 이용해 봤지만 그냥 보통 여러분들은 주민 그 통장 번호만 불러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입금시킬 때 대리인이 왔을 경우에도 가급적이면 본인 통장에 입금시키는 게 좋죠. 물론 대리인한테 주도 되기는 합니다. 법적으로는 대리인한테 줬다고 뭐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일산에서 사고 난 게 있었어요. 부부간이었는데 남편 부동산을 부인이 처분했고요. 부인하고 개업공개사하고 10년 넘게 같은 아파트 단지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나한테 돈 달라고 해가지고 그냥 부인한테 줘버렸어요. 돈을. 근데 이혼하고 가버렸다고 부인은. 나중에 남편한테 돈 내달라고 하니까 남편은 나 돈 받은 적 없다. 못 주겠다. 옛날에 15년 전에 물론 일입니다. 그때 일산에 6천만 원이었어요. 아파트 보증금이. 그래가지고 개업공개사 공동중개해가지고 두 사람이 각각 2천만 원, 남편 2천만 원 이렇게 물어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 통장으로 입금시키는데 보통 지금 중개사무소에서는 통장번호만 불러주세요 이렇게 말 많이 해요. 통장번호만 불러주면 위조된 통장인지 알 수가 없다고요. 위조된 통장은 주로 새 통장이라고. 새 통장, 금방 만든 통장. 근데 주거래은행 통장에 입금시켜야 된다고요. 주거래은행인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이 통장 맨 앞면에 보면 지금 발급 회차가 이게 56번 이 제 통장인데요. 56번 발급됐습니다. 2000년도에 만들었는데 지금은 사실 60번 넘었어요. 이게 옛날에 지금 이게 옛날에 지금 해놓은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또 그리고 연결 계좌가 다 나와 있죠. 통장 앞에 보면은 뭐 청약 통장 빠져나가는 거, 대출 이자 빠져나가는 거 그런 연결 계좌가 있다면 그거는 주거래은행 통장이겠죠. 그 새 통장 전혀 거래한 적이 없는 걸 가져오면 이건 안 됩니다. 주거래은행 통장에 입금시키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시면 된다고. 요즘은 이거는 주거래은행 통장에 입금시키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좋다고요. 그러니까 통장 번호만 달라 하지 말고 통장 가져오라 하고 통장 남편이 가지고 회사에 갔다고 하면은 그 앞면 사진 찍어가지고라도 보내라고 해야 돼요. 그 앞면을 이거 봐야 된다고. 이 거래 내역을 새 통장인지 금방 만든 건지. 그 다음에 그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 이걸 잘 안 쓰던데요. 사실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가 인감증명보다는 더 표현대리가 확실하게 성립하죠. 인감증명은 대리인이 발급받을 수도 있잖아요. 예, 대리인이 발급받은 인감증명서 가지고 소유권 이전 등기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하죠. 법적으로는. 근데 어떤 법무사들은 본인이 직접 발급받은 거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법무사들을. 그 가급적이면 본인이 발급, 그 인감증명서 오른쪽 위에 보면 대리인이 발급받았는지 본인이 발급받았는지 나오잖아요. 그럼 본인이 발급받은 걸로 하는 게 좋다고요. 대리인이 한 것도 법적으로는 가능한데 나중에 본인 나는 한 적 없다 이래버리면 골치 아플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본인이 발급받은 걸 해야 되고요. 아니면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를 하면 이건 본인 아니면 못 발급 못 받잖아요.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도 인감증명서하고 똑같아요. 인감증명서는 도장을 찍고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는 그 도장 찍는 날에다가 성명을 적죠. 자기 이름을 적죠. 그럼 본인만 가능하다고요. 대리인은 불가능해요. 그래서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가 오히려 더 좋다고요. 여러분들한테는 사고 나더라도 본인이 자필로 적었기 때문에 나중에 난 대리권 준 적 없다 이런 말 하기는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본인의 자필 서명 위임장 그리고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나 또는 인감증명서라면 본인이 발급받은 게 바람직하다. 그리고 돈 입금시킬 때는 본인의 주거래은행 통장으로 입금시키면 나중에 대리권 안 줬다 이런 말 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대리인이 오는 경우 많잖아요. 뭐 오후 4시에 왔는데 남편은 회사 가고 없다는데 본인 오라고 하면 다른 중개업 사무소 가버리잖아요. 전부 다. 나만 너무 법을 지키려고 하면 법 안 지킨 대로 다 가버리죠. 손님을 또 다 뺏기죠.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나만 너무 법을 지키려고 하면 또 안 지키는 데서 돈은 더 잘 벌고. 현실은 그 안타까운 현실인데 그 모든 사람이 다 지켜야 되는데 모두 안 지키고 나만 지키면 지키는 사람만 손해를 보고 있는 게 현실이기는 합니다.
뭐 군포에도 다가구 좀 있나요? 좀 있죠. 군포에도 다가구 주택 있죠. 이 다가구가 지금 중개사고 나는 걸 통계를 보면, 저도 이 박사 논문을 중개사고에 대해서 쓰는데, 지금 보조원이 사고 낸 게 68%고 69% 가까이 되고요. 또 이게 그 다가구가 사고 난 게 거의 55% 정도 됩니다. 다가구 주택. 다가구 주택 선순위 세입자 설명 안 해가지고 후순위 세입자가 경매 넘어가서 배당 다 못 받은 게 거의 대부분이라고, 중개사고 나는 게. 그럼 이게 몇 동 몇 호, 이게 주인이 지금 매물장, 이거 지금 주인이 적어준 건데요. 그 뭐 주인이, 이 주인이 적었다는 말이 하나도 없잖아요. 이게 주인이 이렇게 적었다는 거, 위 내용이, 아래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함, 이런 거 자필로 하나 받아놔야 된다고, 매물장에. 뭐 몇 동 몇 호, 보증금 얼마, 월세 얼마, 이런 거. 원래는 계약 기간까지 다 설명하게 돼 있어요, 판례는. 임대차 시기와 종기까지, 몇 년 몇 월 며칠부터 며칠까지, 이게 계약 날짜다까지 다 설명을 해야 돼요. 그 다가구는, 지금 용인에서, 제가 아는 분, 용인에서 개업공개사 하다가 사기를 당했는데, 이게 다가구가 보통 4층이잖아요. 3층인데 반지하가 있으면 4층이죠? 근데 이게 건물주가 용인에서 지금 한 7년 전에, 그때 이게 7억밖에 안 했어요. 그 당시 한 7년 전에만 해도 이게 4층짜리 다가구가 7억인데, 은행 융자가 4억이 있었어요. 은행 융자가 4억. 그리고 은행 융자가 4억인데 이걸 각 층마다, 요거는 A계업공개사에게, 요거는 B계업공개사에게, 요거는 C에게, 이거는 D에게, 각각 다른 거는 다 월세고 이것만 전세다, 너만 전세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은행 융자 4억 있어도 이거 한 1억 8천, 한 층이 1억 8천 정도 됐나 봐요, 전세가. 그러면 4억, 5억 8천이면 7억짜리면 경매 넘어가도 떼이진 않을 거다 생각하고 다 중개한 거예요. 전세 중개하면 200만원 중개보수를, 월세 중개하면 20만원 이렇게 준다고 하는 거예요. 저한테 묻더라고요. 이거 전세 해도 되겠냐? 조금 위험하다 하니까, 스님처럼 그렇게 하면 돈 못 법니다, 이러더라고. 그럼 왜 묻는데 니 맘대로 하지? 이런 말 하고 싶은데, 예, 그럼 사장님 알아서 하십시오, 이렇게 했는데 결국 했어요. 해가지고 사고 났어요. 그 방 한 개가 4천만원, 방 두 개가 6천만원, 그 당시 용인에 그 대학교 앞에, 지금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시세가. 그래가지고 그 중에서 소송을 사실은 한 명만 제기했어요. 방 두 개짜리 6천만원짜리가. 대학생이었는데 학교 앞이니까 소송을 제기했는데, 판례는 6천만 원 중에서 개업공개사 책임 비율이 30%, 638, 1800만 원 손해배상 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소송을 어떻게 하냐면, 의뢰인이 협회 공제조합하고 개업공개사를 공동피고로 해서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 판결을 받으면 협회 공제금을 받아가 버려요. 협회 공제금 받아가면 개업공개사는 그 공제금 갚을 의무 있어요, 없어요? 갚아야 되죠. 일부 개업공개사님들이 착각하는 경우 있더라고. 안 갚아도 된다. 보험 들었으니까 그냥 나는 끝이다. 보험회사에서 물어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게 분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다 그런 건 아닌데. 구상권 행사할 수 있죠. 다 토해내야 돼, 개업공개사가. 그래서 구상권 행사를 협회에서 악랄하게는 안 하더라고요. 그냥 1800만 원 내놓으라고 이렇게 하니까, 저보고 또 1800만 원 협회 갚아야 되냐 안 갚아야 되냐 묻더라고. 웬만하면 갚는 게 좋을 텐데 했는데 결국 말 안 듣고, 또 변호사가 안 갚아도 된다던데 소송 또 해가지고 소송했어요. 변호사비 500만 원 주고 패소했어요. 그럼 또 이제 패소했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냐 묻대. 그럼 재산 없으면 도망가든지 알아서 하세요, 이랬더니만 도망갔어요. 도망가고 한 3년 지났는데 협회에서 그 신용, 고려신용정보 주식회사에 넘겨버렸더라고. 채권 양도했어요. 그 고려신용정보회사에서 1800하고 이자까지 해서 3천만 원 갚으라고 연락 온 거예요, 3년 후에. 또 어떻게 하면 되겠냐 묻더라고요. 그래서 좀 깎아달라 해라, 은금만 깎겠다 이야기해라 했더니만,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하라고 했대, 고려신용정보 주식회사에서. 그랬다가 갑자기 너무 쉽게 갚는다고 하니까 돈이 있는 줄 알고, 안 된다, 이자까지 갚아라, 이렇게 하는데 또 어떻게 하면 되냐 묻더라고. 그러면 돈 한 푼도 없으니까 죽이든지 살리든지 못 갚겠다, 그냥 이랬더니만, 그럼 원금만 갚아라,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합의해가지고 원금 다 갚았어요. 그래가지고 중개업도 못하고 도망다니면서, 그 간호사였는데 여자분이 몰래 간호사 월급도 밤에만 하면서 동생 통장으로 받고, 그 창피하잖아요. 자기 통장으로 받지도 못하고, 자기 통장으로 받으면 압류해가지고 빼갚을 수 있잖아요, 협회에서든지 채권자가 누가. 그런 식으로 하다가 이게 중개업이 마약이더라고. 6년 도망다니다가 또 지금 해요, 안 한다고 하다가. 마약 성분이 있잖아요. 이거 한번 맛을 보고 나면, 한 건 하면 돈이 된다 싶어서 다른 거 하다가도 또 오더라고요, 결국. 조심하셔야 돼. 그래, 한 건 그렇게 사고 나버리니까 한 6, 7년 중개업 못 했어요. 협회 공제 가입 못 합니다. 한번 공제 사고 나면. 다 갚지 않는 한 가입 안 돼요. 여러분들은 뭐 사고 안 나봤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겠지만, 실제 지금 공제금 나간 게 100억이에요, 100억. 협회에서 나가는 공제금 나가는 게.
협회 공제금 받는, 공제료 받는 게 200억 정도 돼요, 지금. 19만 8천을 내잖아요, 여러분들. 1년에 19만 8천이죠? 올랐어요? 조금씩 틀려요. 그, 첫 해 가입하면 19만 8천이고, 조금 몇 년 지나면 좀 깎아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네. 5년인가, 3년인가 지나야 깎아주던데. 네, 5년. 5년 지나야 깎아주. 저도 한 10년 등록했었어요, 중개업. 제가 그래, 저도 깎아가지고 좀 싸게 했었어요. 저도 한 10년 했어요. 10회 때 땄으니까, 저도. 예, 근데, 어쨌든, 지금, 협회 공제금 나가는 게 100억 정도 나가고요. 그, 19만, 약 19만 8천은 곱하기 11만 명이니까, 개업공개사 200억이라고요, 받은 돈이. 200억인데, 지금, 한국공개사협회에서 현금 가지고 있는 게 900억입니다. 한국공개사협회 재산이 2천억 정도 돼요, 지금. 니가 어떻게 그렇게 잘하는데, 대의원들은 다 알잖아요. 그 대의원들한테는 공개가 되니까, 뭐, 여기도 대의원들 계실 수도 계시고요. 지회도 대충 알죠? 부지회장이시면. 또 경기남부 지부장님이 지금 회장하고 계시잖아요. 예. 예, 그분. 아, 옛날? 예, 옛날 저 수원에 예. 남부 지부장 하던 분이 지금 회장하고 계시잖아요. 예, 맞아요. 예. 제가 뭐 협회 그 본부에서도 제가 연수교육 실무교육 해봤고, 저도 뭐 협회 회비 내봤으니까, 그 3개월 회비 내야 피선거권, 선거권 있잖아요. 저도 회비 내다 지금 이제 안 하니까 그 아예 로그인도 안 되더라고요. 지금 한번 가입하면 지금 계속되는 줄 알더만은 회원 아니니까 아예 경력증명서 이런 거 발급도 못 받게 돼 있더라고요. 회원일 때는 경력증명서 이런 거 발급받을 수 있죠. 이 개업공개사 5년 이상 하면은 자산운용 전문인력 될 수 있습니다. 자산 부동산 리츠 투자자문회사 이런데 그 자산운용 전문인력이 5명 이상 있어야 되잖아요. 의무적으로 필수요원으로. 그런 걸로 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5년 이상 경험 있으면 중개업 하면서 가도 된다고. 그냥 겸업 해도 돼요. 출근은 상시 출근을 안 해도 되고 비상근으로 근무하면 되거든요. 5년만 경력 갖춰도. 물론 소속공개사나 개업공개사 경력을 갖춰야 되겠죠. 소속공개사는 좀 어떻게 입증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뭐 고용신고된 경력 이런 걸 입증하면 되겠죠. 시군구에. 자, 어쨌든 이 다가구가 문제가 많이 생긴다고. 지금 이거는 실제, 지금 오산시 걸동에 있는 실제 매물인데요. 오산시 걸동에 14, 우리나라에서 지금 다가구가 최고 많은 데가 오산시 걸동입니다. 1200동 정도 됩니다. 이런 건물이. 주로 옛날에 지은 거는 이제 4층이고 반지하고 요즘 지은 거는 피로티 구조로 해가지고 짓고 있고요. 요즘 짓는 거는 뭐 수익률이 굉장히 낮고요. 그 이런 거는 거의 다 불법이 많아요. 불법 대수선 해가지고 칸막이 해가지고 방수를 많이 늘렸다고요. 원래 19개밖에 안 되잖아요. 그 저도 여기서 옛날에 중개할 때 친구가 투자하겠다고 사겠다고 해서 왔는데 브리핑하고 제가 들어오자마자 친구한테 친구의 친구 직접 아는 친구는 아닌데 친구의 친구를 소개받아가 교감 선생님인데 제가 이거 불법 건물이다 이거부터 설명했어요. 또 확인 설명 철저하게 해야 된다 이거 맨날 교육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나가버리더라고. 듣지도 않고. 왜 가냐. 이거 좀 들어봐라 하니까 난 불법 감옥 가기 싫고 공직에 있으니까 아예 들을 필요도 없다면서 가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바로 너무 설명 잘해도 안 되더라고요. 너무 잘하니까 오히려 손님 다 놓치더라고요. 나중에 계약하기 전에 이런 거는 이야기해야 되겠더라고. 불법인 거는. 언젠가는 이야기하기는 해야 되잖아요. 그 수익률이 불법이 훨씬 더 높죠. 나중에 한 달 있으니까 또 그 불법 없냐 해달라고 또 왔더라고요. 그 있다고 하면 또 안 하더라고. 사람 심리가. 그래 없다고 했어. 없으니까 좀 나오면 구해달라. 이제 잘 안 나올 거다 이렇게 해서 혹시 나오면 연락해 주겠다 이런 식으로 약간 밀당을 해야 되더라고요. 그냥 바로 막 있다고 하면 또 계약을 안 하고 그런 게 많이 있더라고요. 현실적으로. 자, 이게 뒤에 아마 이게 점유 사실 확인서 및 임대차 현황 조사서 이런 식으로 원칙은 해야 됩니다. 근데 현실적으로는 뭐 지금 개업공개사님들이 건물주들한테 겁이 나서 이런 거 묻기도 힘들죠. 몇 동 몇 호 보증금 얼마냐 이런 거 막 따지면 다른 중개업소는 안 그런데 너무 별나게 하냐 이렇게 하고 싫어하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사실 말도 못하는데 이게 모든 개업공개사가 당연히 해야 되는데 모두 안 하니까 나만 하면 나만 이상한 사람 되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잘 현실적인 조화를 잘 이루어서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원래 이론적으로는 이거 해야 된다고 그래서 이게 임차인 뭐 개업공개사 이게 임대인 사인 다 받아야 돼. 이게 이렇게 몇 동 몇 호 보증금 얼마다 월세 얼마다 계약 기간 언제부터 언제까지다. 원래는 이렇게 하는 게 원칙이라고요. 확인 설명해야 되는 게 판례는. 그렇지만 현실적으로는 거의 잘 묻지도 못. 그래도 뭐 몇 동 몇 호 이거 얼마인지는 물어야 되잖아요. 중개하려면 물으면은 그렇게 다 아까 앞에 있는 것처럼 이거 적어가지고 여기에
몇 동 몇 호 이렇게 적어가지고 사인만 그러면 요 이 내용이 사실입니다. 이거 사인만 하나 좀 해주세요. 요즘은 이거 사인 받게 돼 있습니다. 뭐 그렇게 하시라고요. 여러분들이 적어놓고 다 몇 동 몇 호 물어보고 적으면 되잖아요. 얻어치면 되잖아요. 치놓고 예, 이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 확신이라고 사인 좀 하나 해주세요. 이런 거라도 받아놔야 된다고요. 자 이게 이제 뭐 각 호수별로 보증금이 얼마고 월세가 얼마인지 이런 걸 기재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임대차 계약서의 확정일자, 옛날에 만약 2년 계약하고 다시 연장하는 경우 세입자 입장에서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최고 낫죠, 사실은. 근데 다시 계약서 쓰러 오고 이러면 지금 얼마? 한 10만 원 정도 받아요? 5만 원 받아요? 얼마 받아요? 내가 2년 전에 중개 줬는데 또 연장 계약서 쓰러 오면은 돈 안 받고 해줘요? 5만 원 받아요. 예? 5만 원. 협회에서는 한 10만 원 받으라고 하는 것 같은데? 10만 원 정도 받으라고 하죠? 틀려요, 금액에 따라서. 네, 그러니까 뭐 그건 뭐 받는 사람 뭐 법적으로는 다 받아도 돼요. 다시 뭐 법정 보수 다 받아도 법적으로는 문제 될 거는 없어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거의 뭐 5만 원 받거나 10만 원 받거나 이렇게 많이 하더라고. 근데 사실 제가 군포에서도 지금 뭐 500개가 넘는 중개업소가 있지만 이 중에서 상위 10%에 해당하는 분들 중개업 하는 거 보니까 작업을 하더라고. 하루 종일 계속 안서 전화 돌리고 있더라고. 무슨 작업 하는지를 보니까 2년 다 끝, 지금은 이제 계약갱신요구 제도가 생겼는데 생기기 전에 지금 이야기입니다. 2년 끝나기 한 6개월 전에 주인한테 전화해가지고 보증금 많이 올랐는데 세입자 내보내셔야 될 텐데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올랐는데 그러면 뭐 좀 더 받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고 또 세입자한테는 전화해가지고 그 나가라 소리 못 들었죠. 이렇게 이간질 하는 거예요. 그럼 세입자가 깜짝 놀랐잖아. 뭐 지금 벌써 부동산을 내놨나 보네. 나한테는 말도 안 하고 이렇게 분노를 느끼겠죠. 그럼 세입자한테 예, 빨리 말하세요. 제가 좋은 거 싸게 구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간질을 해야 돈은 많이 벌더라고요. 지금 그런 걸 보면서 그냥 저한테 수업 들었던, 저한테 수업 들어가지고 합격했던 분이어서 오히려 학원 다닐 때 순수했던 분들이 현업에 나가면 더 빨리 적응하는 사례가 경향이 많아요. 오히려 세상을 좀 모르던 사람들이 더 빨리 급변해요. 무서워서 그걸 보면서 그냥 저는 폐업해버렸어요. 더 이상 내가 이런 걸 보면서 하면 뭐 하겠노 싶어서. 그러니까 적성이 안 맞으면 빨리 다른 길을 택해야 될 수도 있어요. 적성이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도 이제 마약이죠. 마약. 한번 이게 또 쉽게 포기하기는 힘든데요. 어쨌든 그런 식으로 계속 이간질해야, 이간질해가지고 다른 세입자 들어오면은 여러 개 중개, 지금 5만원, 10만원 받을 걸 엄청나게 많이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어떻게든지 뭐 예를 들면 계약갱신요구권 거절할 수 있는 사유 뒤에 나옵니다만은 많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 이간질을 해야 사실은 돈은 많이 번다. 돈만 벌려면. 자, 어쨌든 확정일자. 계약서 따로 안 적고 몇 년 몇 월 며칠부로 월세 얼마 보증금 얼마 증액하기로 한다 하고 그냥 그 계약서에 그대로 확인 확정일자 한 번 더 받을 수 있다고요. 옛날에는 불가능했거든요. 지금은 확정일자 계약서 새로 안 적어도 된다고요. 새로 적으면 피곤하잖아요. 그 1억에서 1억 5천 올라면 또 5천만 원짜리 새로 적어야지. 아니면 1억 5천을 새로 적어버리면 그 중간에 만약 대출이 있거나 이래버리면은 후순위로 밀리버리잖아요. 근데 이제는 따로 계약서 안 적어도 된다. 계약서 한 장에다가 확정일자 두 번 받을 수도 있습니다.